지금 딱 생각하시는 정말 스탠다드한 정석적인 핏의 버뮤다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감 자체가 나일론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루즈한 느낌에서 편하게 가져가는 반팔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조금 무난한 옷들을 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하고 영상 뭐 매장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테스트가 강한 옷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무난한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일상에서 조금 더 입으실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스타일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바리에이션 하거나 디벨롭 하실 때 레퍼런스 삼으실 수 있는 착장들로 준비를 좀 했어요. 반바지나 반팔이 조금 나올 텐데 이제 여름이니까 제가 이제 아이템 통해서 한 착장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스타일링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이제 만나보실 스타일링에서 제가 오늘 입고 있는 브랜드는 세븐피겨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의 모토 자체가 매일매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탠다드한 옷을 지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븐피겨스의 옷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만드는 스타일링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첫 번째 반바지들이 쫙 나왔는데 남자분들이 지금 여름 시즌 반바지 찾으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버뮤다 핏의 팬츠인 것 같아요. 허리 쪽에서부터 밑에 밑단으로 쭉 가면서 살짝 넓어지는 이런 식의 팬츠들 많이 찾으시는데 이 세븐피겨스에서 소재별로 굉장히 다양한 버뮤다 팬츠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데님부터 시작해서 스웨스로 된 트레이닝 쇼츠, 그 다음 나일론으로 된 이제 나일론 쇼츠, 그리고 화이트 데님으로 된 화이트 색상의 팬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바지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 핏감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딱 생각하시는 정말 스탠다드한 정석적인 핏의 버뮤다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거나 뭔가 통이 굉장히 넓거나 혹은 기장감이 조금 더 길게 떨어지는 이런 버뮤다 핏의 팬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뒤에서 입고 보여드린 스타일링 보시면서 아이템들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타일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이제 위쪽에 후드를 입죠. 후드 이제 데님 자체에 이제 세비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위쪽에 조금 그린이나 레드 같은 원색 컬러들을 조금 같이 가져가 주시면 재밌는 스타일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반바지를 입을 때 위쪽에 반팔을 같이 잘 입지는 않습니다. 위쪽이 길면 이제 밑에 반바지를 입거나 위에 반팔을 입으면 밑에 긴 바지를 입는 약간 이런 스타일링을 선호하는데 팬츠 자체가 데님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위쪽에 맨투맨이나 후드 이런 스웨트 재질에서 컬러 포인트도 한 번 더 빼면서 가져가시면 조금 재밌는 스타일링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반바지 두 번째 쪽 보시면 여기서 이제 화이트 데님으로 된 반바지를 입었죠. 사실 이제 버뮤다 핏의 팬츠들이 화이트 데님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세븐피겨스에서 여러분이 화이트 데님으로 된 이 버뮤다 팬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 팬츠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긴 바지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반바지도 이렇게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깔끔하죠? 위쪽에 조금 포인트가 되는 셔츠 그리고 밑에 화이트 팬츠 아래쪽 신발도 이제 완전히 블랙 삭스에 블랙 슈즈로 확 눌러주는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 가져가 도 팬츠 자체가 이제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워 보이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못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긴팔을 사실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바지 정도에서는 화이트 컬러 정도 사용해 주셔도 계절감에 있어서 크게 더워 보이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반바지나 팬츠 입으실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착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나일론 쇼츠인데 사실 나일론 쇼츠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셨을 때 위쪽에도 어느 정도 아이템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나일론이란 소재감 자체가 내는 무드나 약간 스트릿한 무드나 아웃도어 같은 무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위쪽에서 이너도 약간 톤을 맞추면서 스트릿한 느낌의 티 그리고 거기에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점은 아우터와 이너 색깔에 있어서 그냥 약간의 톤 차이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컬러들 뭐 지금 제가 입은 하늘색이라던가 아니면 핑크색 이런 색깔들도 조금 더 과감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컬러들이 들어갔을 때 나일론 쇼츠에서 느껴지는 약간 스트릿 무드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어서 컬러 매칭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컬러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세 번째 착장으로 이렇게 했고 네 번째 착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스웨 반바지인데 스웨 반바지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밑에 조거가 들어가는 스웨 팬츠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면서 여름 시즌에 반바지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스웨 셔츠 입으실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스타일링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조금 단정한 셔츠나 이런 것들 같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믹스매칭 느낌을 살려주시거나 스웨시 갖는 약간 스포티한 무드에서 이제 스트릿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프린팅이 들어가는 반팔이나 아우터에서 데님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착장은 딱 조금 약간 정석적으로 갔습니다. 이너 쪽에 이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는 약간 스트릿한 무드의 반팔 티를 입어주고 위에서 데님 자켓을 입었지만 밑에서 스웨스로 한번 풀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긴 바지 스웨스를 입으실 때와 똑같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약간 스웨시라는 소재감 자체가 밑쪽에서 무드에 살짝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웨 반바지까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랑 반바지 4종 다 보셨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팔 셔츠인데 이 제품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나일론 셔츠하고 셋업 제품이고 반팔 셔츠의 소재감 자체가 나일론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일론이라는 소재감에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히시는 약간 무드나 스타일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조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일링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안쪽에 이제 긴팔 슬리브 그리고 바깥쪽에 나일론 반팔 셔츠 그리고 아래쪽에 스냅이 들어간 팬츠 그리고 신발에서 이제 컬러 포인트 이런 식으로 살짝 빼줬는데 저는 살짝 스트릿한 무드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재감이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웃도어 식으로 빼시거나 혹은 스트릿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아웃도어 무드보다는 사실은 이 반팔 셔츠가 오픈 카라 셔츠이기도 하고 뭔가 안쪽에 슬리브나 이런 거 매칭했을 때 조금 더 스트릿 무드를 뽑아내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매칭을 해봤고 전체적으로 이제 컬러톤에서 무채색만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발에서 약간의 컬러 포인트 이제 무드를 깨지 않는 이제 스트릿한 무드가 있는 스니커즈도 조금 마무리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반팔 셔츠의 소재감을 조금 따라가서 이제 한 스타일링이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아이템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제품 보러 갈게요. 자, 다음 제품은 이제 후드파카인데 이 제품은 사실 지금 입기에는 조금 더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하나 정도 이제 아우터도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혹은 위에 덮고 이제 비를 조금 피하실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아이템의 뭐 소재감이나 퀄리티 이런 것들 준수한 편이고 사실 색감 자체가 약간 그레이톤인데 조금 더 진한 그레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한번 보셨을 때 컬러적인 부분 한번 살리실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린 약간 애매한 컬러를 입었을 때 조금 더 스타일링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착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 착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기장감의 아우터를 입었을 때 이 짧은 반바지를 입는 착장에 대해서 이제 아우터 아래쪽으로 살만 보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아우터 자체가 이제 2A 지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지퍼를 열어서 밑에 반바지랑 같이 살 노출해 주시고 이런 데서 계절감 빼주시면서 정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점에 간절기 아우터 느낌으로 걸친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컬러도 조금 포인트 줄 수 있는 이런 삭스블루 컬러의 셔츠 밑에서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뺄 수 있는 데님 반바지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화이트 삭스에 이제 흰색 스니커즈 이렇게 밑에서도 조금 더 밝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터가 들어가지만 착장에서 이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제품 또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반팔티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고 이제 앞쪽에 체스트 로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백 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로고가 들어간 반팔티는 여러분들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스타일링 조금 넘어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이트 블랙 제가 두 개 입었고 하나는 이제 앞쪽 로고 이제 체스트에 로고 있는 아이템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체스트 로고하고 백 로고 같이 이렇게 있는 아이템인데 사실 반팔티의 핏감 자체가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을 만드는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핏감 자체가 이제 조금 약간 세미오버하게 이렇게 나왔고 미디엄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입으시는 와이드한 데님이나 이런 것들 입으실 때 위쪽에서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반팔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컬러도 뭐 제가 보여드린 화이트 블랙 제외하고도 이제 그레이 그 다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한 반팔티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핏감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루즈한 느낌에서 편하게 가져가는 반팔티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저랑 아이템 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이제 아이템 조금 많이 봤죠? 한 7개? 7개 정도 보고 그 다음 스타일링도 이렇게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좀 테스트 강화들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 오늘 조금 스탠다드한 옷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랬는데 앞에서 보셨던 스타일링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조금 캐주얼하네 하실 수도 있고 뭐 몇몇 착장들은 그래도 조금 스탠다드한 아이템들을 저렇게 풀어서 뭔가 소재감에 대한 무드라던가 이런 것들로 풀어서 스타일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여름이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여름 스타일링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물론 제가 뭔가 이런 여름 반팔 스타일링에 대한 영상도 지금 이제 찍을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또 제가 입은 착장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또 보시다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들은 여러분들이 또 골라서 구매를 하고 입어보시면 또 여러분 테스트대로 또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